여호수아 1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면 주님을 아주 신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100% 믿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갖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아모리인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인의 모든 왕이 주께서 우리가 건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더 이상 정신도 없더라. 자, 소문이 얼마나 빠르는지 모릅니다. 소문이 대단히 빠르죠. 마귀가 하는 일과 하나님의 하는 일 모두가 소문이 빠릅니다. 대단한 파급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문에 관해서 들려오는 것으로 인해서 사기가 저해된다면 이건 큰일이죠. 그리스도인도 헛된 소문을 들어가지고 또 헛된 교제를 통하여 잘못된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믿음이 훼파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려면 사기가 드높아야 되고 자신감이 있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공격을 하면 그대로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직면한 게 뭐예요? 전쟁이죠. 전쟁. 실제 전쟁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도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지금 뭐 실제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영적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 전쟁과 영적 전쟁 모두 함께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1절에 보면 우리가 건널 때까지 해가지고 이제 1인칭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서 있던 사람과 거기에 현장에 있던 사람이 아, 이 성경을 기록하였구나 하는 것을 이 단어들을 보면 이 짧은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 백성들을 지금 이제 건너게 하셨을 때 두 가지 일이 성취됐죠.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야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 자연을 통제하셔서 그렇게 요단강 뚝까지 찬 물을 흘러내려오는 그 급류를 막으셨는가. 그리고 막으셨어도 그 물이 뚝 밖으로 흘러넘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야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거죠. 야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이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큰일 났구나 이런 것이죠. 큰일 났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이 마귀가 쓰는 사람들은 또 그런 국가들은 그냥 대책 없이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실을 알다면 아 하나님의 능력이 무섭구나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하면 항복을 해야죠. 협상을 해야죠. 협상. 아 이제 우린 당신하고 싸울 의사가 없으니까 들어오시라고 하든가. 그럼 최소한 죽지는 않죠. 죽지는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성취된 것이죠. 1절에는 아모리인들의 왕과 왕들하고 가나안의 왕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 얘기죠. 낙심하고 사기가 이미 꺾여버렸어요. 전쟁을 하는데 군인이 사기가 꺾였다면 그건 무조건 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 무기가 좋아도. 그래서 어떻게 활동합니까? 이 군대 보면 정운 장교가 있죠. 정신 훈련을 시키는 장교예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 와서 정신 교육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정운 장교예요. 그래서 군인이 사기가 꺾이면 이미 전쟁에 패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
사기가 춘천에도 싸우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미 마음속에 패배감이 가득하다고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도 자기의 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생활이 이상하네.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네. 이렇게 하고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고 벌벌 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그리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범죄자가 내가 이거 잡혀갈까 봐, 경찰들에게 잡히거나 이게 들통날까 봐 두려워하는 거 있죠. 그래서 막 위장을 하고 그리고 도망을 가고 심지어 외국으로까지 도망가게 되죠. 항상 두리번두리번 되면서 누가 나를 미행하지 않나 두려움에 차 있는 것이 그런 두려움. 또 하나의 두려움은 뭐예요? 아이가 아버지에 관한 두려움. 아이가 막 말을 안 듣는 거야. 어머니가 통제를 못하니까 야 너 이따 아버지 들어오면 너 아빠 들어오면 너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자녀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하는데 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혼나겠구나 혹은 맞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 그러나 반면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지 하는 그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후자라고 얘기죠. 아이가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종류의 두려움이라고 얘기죠. 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두려움이 바로 그 후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그 두려움이죠. 그런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우리가 죄악과에서 스스로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죄를 지려고 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내가 이거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제대로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왜 이러지? 이럴 때 여러분은 마귀의 지금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의주시하고 나에 관해서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정신을 차려야죠. 이상하게 저는 항상 그 초원에서 그 큰 무슨 얼룩말이나 누후들이 그 사자에게 물렸을 때 그 행동을 가만히 한번 보는 거예요. 그 뿔도 있거든요. 그리고 뒷발도 있는데 왜 그걸 사용하지 않을까? 앞으로만 가려고 뒤에 물으면 앞으로만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자 맹수들이 살 때는 이게 쓰러트리거든요. 일단 그래서 이 맹수들이 이 목덜미를 물리지 않는 한은 살아날 수가 있어요. 목덜미를 물으면 그건 어려워. 왜냐? 숨통이 끊어지기 때문에. 근데 사자가 쓰러져 가면서도 여기 그 얼룩말이나 누에 그 목을 꽉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 이제 언제고 숨통이 끊어지니까. 그러나 꼬리나 다리나 이런 데 물어버리면 자기 그 힘센 발로 걷어차면 사자도 그냥 갈비뼈가 부러지는데 그걸 못하더라고요. 이게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마귀에게 딱 물려버리잖아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못 쓰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방법은 뭐예요? 주님한테 막 매달려서 기도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찬송가를 틀어놓고 성경을 크게 읽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하지 않으면 거기서 헤어날 수 없어요. 마귀에 계속 물려서 어떻게 되냐? 그냥 쓰러져서 당하는 거예요. 죽든가 부상당하든가 둘 중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면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서 악에서 떠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서 자기 스스로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에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내가 판단한 거 이거 맞아. 내가 생각한 거 이거 맞아. 내 생활이 이거 지금 계속 가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고 그 악에서 떠나라.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 안 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게 죄예요. 그리스도인이. 그 죄라는 사실을 꼭 아셔요. 근데 대부분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다는 핑계로 안 해요. 그건 이제 조금 있으면 문제가 생겨. 그 사람에게는 가정의 문제거나 일터의 문제나 아니면 자기 건강의 문제나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거에 앞서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나와 교제하자는데 그거를 마다 않고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일을 처리해 보려고 그래. 어려움이 오면. 그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면 가장 큰 게 뭐예요? 주님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게 먼저예요. 그걸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관해서 모르는 거예요. 또 내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모르는 거예요. 주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두려움은 바로 이런 두려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두려움은 아모니인들이나 무슨 이 카나안 왕들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고 단지 능력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그분.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막강한 무기는 뭐예요? 중요한 무기. 그 말씀의 칼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나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 내가 시험 받고 있다. 내가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은 욥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록한 시편이라든지 욥기라든지 뭐 이런 거 읽어보는 것이에요. 또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러한 것들을 읽고 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인간에게 알려주셨구나. 피할 방법과 마귀와 싸울 방법을 알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돼.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역사책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록된 일반 사람이 기록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나에게 닥칠 또 내가 당할 그 일들을 다 여기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반드시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책 안에는 적어도 140회 이상의 전쟁에 관한 그러한 기록이 여기 되어 있다고 얘기죠.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 성경을 보고 그 전술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죠. 그걸 못 배우면 뭐예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활에 피폐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무지한 사람이 자신이 전쟁을 하겠다고 나가는 것. 이 자체가 무모한 짓이에요. 무모한 짓입니다. 여러분 군대 보면 작전요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작전할 때 어떻게 하라는 이 교본이 있다고 얘기죠. 교본. 그뿐만 아니라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종합, 전술, 책자들이 막 이렇게 두꺼워요. 거기에. 과거에 전쟁을 했던 그 많은 장군들이나 그 사람들이 기록한 것들을 그 방법을 연구해서 체계화 시켜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그 군대의 모든 전술은 뭐예요? 미국 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미국 그 전투 교범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 뭐라 그러나, 번역해서 이렇게 하고 좀 더 보강하고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런 것들이에요. 수많은 전쟁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그 교범은 뭐냐면 바로 성경책이라고 얘기죠. 성경책. 세상에서 쓰는 그 전쟁 무기 책, 그 전술 전쟁 이런 책들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는 무슨 손자병법도 있고 중국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런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 백전 적을 알고 나를 하면 백전백승이다 이러는데 틀린 말이에요. 백전불태. 백번 전쟁에서 백번 물러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 근데 이 손자병법은 성경에 대한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군대에 있는 전술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체와 싸우는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답이 이 성경책에 다 들어있단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적전쟁의 최고 전략서는 바로 성경이다. 성경. 또 최고의 전투와 전쟁 무기도 뭐냐면 성경이다. 성경이에요. 전술과 무기가 모두 들어있는 게 이 성경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성경에 기록된 전쟁과 전투를 통해서 영적전쟁의 다양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지금 공부, 이 여호수아는 뭐예요? 전쟁의 책이에요. 전쟁의 책. 그리고 이 여호수아 핵심 주제가 뭐예요? 전쟁.
싸우는 거, 그거예요. 싸우는 거. 그래서 영적 전쟁의 교훈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나의 영적 전쟁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와 싸워서 지지 않으려면 이 여호수아서를 잘 공부하세요. 물론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신약의 사도행전 같은 거 뭐 이렇게 다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다고 얘기죠. 2절 보겠습니다. 2절부터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리한 칼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두 번째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이 두 번째로가 개역성경에는 없어요. 아,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 없어요. 삭제됐어. 여호수아가 예리한 칼을 만들어 칼들을 만들어 포피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연유는 이것이니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즉 모든 전사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후 도중에 광야에서 죽었으므로 나온 모든 백성은 할례를 받았으나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도중에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백성은 할례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집트에서 노예생활할 때는 그 장성한 남자들은 군인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40년간 있으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또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할례를 안 받았다고 얘기죠. 특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광야에서 안 받았어요. 왜? 아주 임시로 텐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겨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님만 쳐다보고 주님이 그리고 40년간 안 했는데 주님 원래 할례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죽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죽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40년간 주님께서 벌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자비인 것이죠. 자비. 자, 왜 할례를 두 번째로 하라고 그랬냐? 다시 제정하셨습니까? 첫 번째 언제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 할례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율법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율법 시대 전에 은혜 시대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또 명령하신 게 그래서 두 번째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40년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명령하신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리코 성을 공격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군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할례. 할례를 행하면 막 몸이 아파가지고 말이죠. 붓고 막 이래가지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몸이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잘못하면 전쟁이 지는데.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표. 할례는 남자가 할례를 한다는 건 이스라엘 민족의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러한 백성의 표라고 얘기죠. 그래서 이방들로부터 구분하기 위해서 성별되지 않은 그러한 이제 백성들 만약에 그 할례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면 1차적으로 여건이 갖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사람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되죠. 거듭나요. 또 경배를 드릴 자격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하거든요. 그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죄를 자백하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주님께 자백드린 상태에서 간구를 드려야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 가운데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왔어요. 합당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할례를 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 우리는 영적으로 이걸 적용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성별된 삶. 죄와 연루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요. 내가 죄 짓고 다니고 있다 지금 아무리 기도해 그 주님께서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영적 전쟁을 지금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자신이 성별되지 않고 죄와 연루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주님께 기도드리고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면 패한다고 얘기죠.
자신이 영적으로 피폐함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 가운데 영적으로 나는 좀 뭔가 이상하다 내가 생각해도 피폐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은 성별된 삶을 통하여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피폐된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걸 못하면은 아프리카에서 이 사자에게 꼬리나 다리를 뒷다리를 물린 혹은 이 숨통을 물린 그런 얼룩말과 같은 사람이 이미 그 보면 벌써 물렸으면 어떻게 해요? 그 가망이 없다는 거거든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그죠. 자기 자신의 더러운 것이 없는가, 죄진 것이 없는가, 이게 성별된 삶을 살면서 주님께 간구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끝나요. 만약에 거기 말이 있는데 사람이 나타나서 총을 하나 들고 왔다. 그러면 그냥 쏴버리면 총소리만 들으면 놀라서 사자가 물다가 도망가 버릴 거거든요. 도우시는 분이 필요하다. 도우시는 분, 그때. 그게 누구예요? 마귀를 쫓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활이 지금 피폐하다고 하면. 영적인 피폐함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도 드리지 않고 한다. 심각한 거거든요. 또 현재 영적으로 피폐하면서도 계속 세상과 짝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또 죄와 연루되어 있다 내가. 그거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백전백패야. 100번 싸워봐요. 아무리 노력해야 소용없어요. 또 내가 육신적인 상태에 젖어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망이 없습니다. 곧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에요. 패배하게 된다. 전쟁에 패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전쟁할 때 포로가 돼서 비참하게 노동에 들어가서 막 채찍질 맞고 하는 포로들 있잖아요. 시키는 대로 무릎 꿇어만 하고 막 개머리판으로 막 총으로 막 하고 군홧발로 걷어차고 말이죠. 피폐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엎드려면 엎드리고 말이죠. 감옥 속에 가둬놓고 살았어도 반항하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서 죽이죠. 반항하니까 통제를 못하면 안 되니까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돼버린다고 얘기죠.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누르려고 아주 계속해서 공격 못하도록 눌러버린다고 얘기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현재 이스라엘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할례를 행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할례를 받고 나올 때 만약에 진영에 머무르고 지금 3일간 진영이 그 머무르고 있는데 어때요? 만약에 적이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당하죠. 그러나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중요한 것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한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것을 한 거예요. 아, 주님께서 지켜주시게.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면 책임도 주님이 지어주신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께 지속적으로 간구드린다면 그거 가지고 불안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고 그분과 통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명령에 순종한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훈은 바로 교리적인 면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구원받은 순간에 할례를 이미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골로새서 2장 11, 12절에 또한 너희가 그의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신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혼과 나 자신, 자아인 혼과 이 육신이 붙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죄를 지면 혼도 처벌을 받아야 돼, 그대로.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비한 칼을 갖고 오셔가지고 육신과 혼을 갈리고 영과 혼을 또 갈랐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영과 혼을 갈라버리고 몸과 혼을 갈라버리고 그렇게 해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 할례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또 말씀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아무리 고되고 육신적으로 불안함을 느껴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벌을 받지 않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아셔야 돼. 자, 5장 여호수아 5장 6, 7절 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전사들인 모든 백성이 진멸되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맹세하시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는 보여주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더라. 그를 대신으로 일으키신 그들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도중에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민수기 13, 14장에서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들어갔죠. 10명의 정탐꾼. 그 중에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하고 8명이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 그들의 성벽은 높고 그들은 거인들이야. 이제 우리는 가면 몽땅 몰살 당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의 말을 신뢰한 거예요. 다수의 말을. 그 벌벌벌벌 떨은 거예요, 전부. 그리고 진군하라는데 진군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칼렙이 아무리 담대하게 얘기하고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시대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많은 교회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도 다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수의 그 거짓된 정보 또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정보를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면서 다 죽었어요. 거기서 뭐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뭐 상처 어디 사고로 죽기도 하고 말이죠. 늙어서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고 싹 다 죽었다고 얘기죠.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하고. 왜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생만 실컷 하다가 거기서 다 죽여버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그걸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살게 되면 빙글빙글 돌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죠.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그냥 생을 마감하게 되어버리도록 만든다고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얻어갈 영적 교훈, 그것은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육신과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싸움,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그 싸움을 거절하면, 어떻게요? 거절하면 주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엄청 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안정적인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광야에서 그냥 주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그냥 고생만 그 때 앞에서서 40년간 그 불안한 생활, 텐트 생활만 하다가 거기서 그냥 죽어버렸다고 얘기죠. 그래서 들어가서 주님께서 싸우라 하면 싸워야 되는데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데 안 싸우고 무서워요, 무서워요. 영적 전쟁에 마귀와 싸워서 복음을 그 마귀의 자식으로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전파해서 그 사람을 마귀의 자녀로부터 뺏어와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냥 몸짓 못짓하고 막 두려워서 몰려오는 게 어이구 나 지금 세상에 나 이거 나 빚도 많고 내가 해야 할 일도 많고 지금 내일 무슨 급한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끝나버린다 그 얘기죠.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복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교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주는 그러한 문제는 뭐예요? 죄와 불신이에요. 성도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군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말고 도망가라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싸우라는 거죠.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했더니 그들이 다 나올 때까지 진영에 있는 그들의 처소에 머물렀더라. 이게 어려운 일이죠. 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앞에 지금 적들이 있고 전쟁이 있는데 준비하지 말고 너 거기 그냥 머무르고 집단적으로 같이 있으라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죠. 아,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것은 하셨다면 그분이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절대 그리스도인은 그걸 신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들을 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그것은 제가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할례시 취약한 틈을 타서 공격하여서 승리한 경우가 있죠. 언제냐? 세켐. 시몬과 레위 여동생 그 디나가 세켐이 보니까 너무 자기 아내로 삼고 싶어. 그래 강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났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발 세켐이 디나하고 결혼 좀 할 수 있도록 하라. 그 세켐의 아버지 왕이.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한 꾀를 냈죠. 시몬과 레위가. 우리 백성은 절대로 할례 받지 않은 남자들에게 그 여자가 여자를 결혼시키지 않는다. 네가 진정 원한다면 너희 모든 지금 이 조그만 도성이에요. 말하자면 백성 조그만 뭐 거기에 백성들 모두가 전부 할례를 남자들은 받아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할례를 다 받은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고통이 심할 때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싹 다 죽이고 자기 동생 디나를 찾아온 것이에요. 그런 예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아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다 우리 당할 줄 모르겠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 여러분, 얼마나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한 판에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고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해결책이 뭐냐 하면 주님하고 해결을 봐야 돼요. 주님하고. 나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주님에게 뭐가 바르지 못한가, 이걸 딱 찾아놓으면 나머지는 깨끗하게 주님께서 딱 처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곧 있을 전쟁에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한 이것은 믿음의 시험이었던 것이에요. 믿음의 시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도 여기에 쓰러졌기 때문에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다 죽었죠. 여호수아 칼렙을 제외하고. 저거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 어떤 다른 도움을 기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했을 뿐이에요. 그들은. 여러분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죠. 여러분도 위험이 닥쳐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만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말로는 신뢰지. 그 신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지금 적진 가운데 있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 가짜 교회들, 사탄의 교회들이 득실돼가지고 여러분이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도 여러분은 많은 두려움을, 공격과 어려움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짝한 교회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은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그러한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계신 것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삐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삐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심과 승리를 하려면 오직
주님만 신뢰해야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9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이집트의 치욕을 너에게 굴려보냈다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부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갈, 예, 지명이죠. 예, 길갈, 그것은 이집트의 치욕을 굴려보냈다. 그럼 이집트의 치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받지 않고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무할례 생태에 있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욕이다. 그죠. 이집트 있는 동안에도 그러면 다 할례를 행하냐? 뭐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이랬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애를, 어린아이인데 모세의 아이도 할례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십보라가 막 시키면서 피 흘리는 남자로. 만약에 그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벌을 받았고 죽게 됐을 텐데, 그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모세 말대로 했다면 아이는 죽었을지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걸 볼 때 노예 생활하면서도 할례를 행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고 이렇다고 얘기죠. 이집트로 예표되는 세상에서 노예 생활하는 하며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치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약속의 땅으로 주님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는 능력을 이집트가 비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들, 주변의 강대국들이, 야, 지들이 뭐, 얼마나 무기가 많어, 뭐, 전쟁을 해봤어. 어디 한번 들어가 봐라, 가나안 땅에. 그 철병고 갖고 있는 그 무기들 많이 갖고 있고, 강력하고 거인들이고, 이런데 한번 뚫고 들어가 봐라, 들어갈 수 있나. 이것이죠. 여러분, 카데스 바나의 사건 당시에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 드렸죠. 예. 주님께서는 완전히 이 백성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고, 예, 이렇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너무나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모세의 중보기도로 재앙이 모면된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 이집트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러 들어가서 그들과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실 능력도 없는 분이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비웃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그러한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걸 거둬주십시오라고 기도 드린 거죠. 그 이방 민족들에게 착각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주님,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할례를 알게 하신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힘을 잃어버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웃는 그 백성들에게 뭐예요? 그들이 그 잘못 착각한 거죠. 아,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분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리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우리 여기 이 여호수아를 왜 공부하나요? 구약은 왜 기록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교훈이 되도록, 교훈. 여기서 교훈을 못 받으면 어디서 받냐고 얘기죠. 세상 책에서는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무슨 그 아주 유명한 수필가가 쓴 수필, 또 시인이 쓴 시, 또 작가가 쓴 소설이나 무슨 뭐 어떤 글,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안 돼, 그런 거 가지고는요. 그리스도인, 영적전쟁.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다루는 사람, 다루는 존재지. 그 다루는 존재에게 무엇을 배워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얘기죠. 세상 과학과 철학과 문화, 이런 것에서 무엇을 배워보겠다,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오직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보화의 보고를 다 갖고 계신 그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신뢰하라.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대부분의 80%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안에서 어려운 삶을 살고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서 바로 전쟁에 눈앞에 두고 할례를, 주님을 신뢰하고 할례를 해갔듯이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
주님과의 그런 교제, 이것의 급선무가 무엇인지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먼저 앞서야 이 다음 일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 앞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대단히 필요한 것이에요.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저희는 많은 영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